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갖춤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랑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갖춤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24년 3월부터 물리전자 한방에 끝내기, 반도체 공학이라든가 물리전자 과목 듣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 할 예정이죠. 아직 3월이 안 됐으니까 우리 히로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로 선생님께서 강의도 워낙 잘하시지만 또 우리 대학 생활을 너무 알차게 하셔가지고 학생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 많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멘토링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히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히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자기소개 짧게 하자면 저는 반도체에 관심 있는 동대생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물리전자 강의 한 방에 끝내기 준비 중인 히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리전자가 무슨 과목이에요? 이제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 반도체 안에는 이제 뭐 전자도 있고 뭐 원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조그만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어떻게 확산되는지 뭐 전기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물리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징이 뭐예요? 이 물리전자 한 방에 끝내기의 특징은?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즘 반도체는 또 작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을 때는 이제 클 때랑은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기획관 분들은 또 역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고전 역학이랑은 반대로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도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작은 전자가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축구공, 야구공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반도체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또뭐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수강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쭉 보면서 외우시지 마시고, 본질적인 어떤 물리와 화학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 수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로 선생님과 같이 해볼 멘토링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이제 3월에 개강하기 앞서서 전공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전공 책, 전공 서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들을 뭐 한두 과목 듣는 게 아니라, 막 6전공 들으면 6과목도 듣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공 서적을 좀 효과적으로 볼수 있을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그러면 주제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오늘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이 제일 의지가 강한 시기잖아요. 이제 네. 막 시간표도 다 짰고 동아리도 뭐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엄청 가득한데 사실 이제 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만 누가 알려주면은 진짜 열심히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런 학생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생 할때그 전반적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도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참고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알맞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챕터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첫 번째는 뭐두 번째는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챕터라고 한다면 저는 뭐첫 번째는 단거나 두 번째는 이제 예제는 어떻게 풀지, 세 번째는 뭐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텐데 그냥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거나라고 하면은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노트패드, 찢어 쓰는 노트패드를 항상 저는 많이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3월 초에는 이때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더니, 혹시 찢어 쓰는 노트패드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시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A4용지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 종이막 싸여 있어 쭉쭉쭉 찢어서 쓸수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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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게 같은 그거. 경우에는 어떤 공책이나 이런 스프링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A4용지 홀더랑 그 찢어 쓰는 노트패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결국에는 노트패드의 전공 내용을 정리하고 걔네들을 한 홀더에 다 담아가지고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걔네를 다시 꺼내 쓰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근데 제가 서구님께서 이거를 얘기해 주신 전거나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서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란색 그 패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리갈 아, 네, 패드. 리갈 패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리갈 패드라는 말을 모르는데 이름이 저 뭐라고 해요? 리갈이 뭐예요? REGAL이에요? 저도 스펠링은 사실 잘 이걸 모르는데, 리갈 아, 그냥 파드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왠지 저게 제가 옥스포드 보여드릴게요. 리갈 뭔지 패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냥 한글로 리갈 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요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리갈 패드래요. 아, 네, 맞아요. 저거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아직도.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찢어가지고 A4용지 그 홀더에다가 딱딱딱딱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거나 이렇게 모으면 모을 수 있거나 약간 이런 걸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리걸 페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거랑 저는 관련 있나? 이름이 신기하네. 예, 그래서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저거를 결국에 했던 이유는 이제 딱 시험 기간이 됐을 때쯤에는 진짜 최적의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전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할 텐데, 개념을 1회도 들을 때는 전체 스토리도 막안 보이고 그냥 식 하나하나 외우기 급급하고 한데, 결국에 저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이 과목을 딱 공부를 마쳤을 때 이제 1단원에서는 왜 이걸 배웠고 2단원에서 왜 이걸 배웠고 이런 유기적인 흐름들을 최종적으로는 학기 말쯤에는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물리를 처음 배웠을 때맨첫 내용이 아마 변이랑 속도, 가속도 이런 것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힘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막 역학적 에너지 보유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힘보다 속도, 가속도를 그 앞에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보다 힘을 배워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배우는 거고, 그런 순서가 다 있을 텐데, 그런 게 1회독 때는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해야 결국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책을 안쓴 이유는, 처음부터 공책을 써버리면은 이게 딱그 뭔가 제 딴에는 뭘 이해한다고 쓰려고 정리하려고 했지만 잘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리갈패드는 뭔가 그래도 아, 이번에 정리 잘 못한 것 같으면은 그냥 다음에 더잘 정리된 노트를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그래서 일단은 리갈패드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종 정리본, 내가 이 전공 과목을 전체 스토리를 아우르는 정말 정갈한 정리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거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까지는 찢었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수 있다 있게끔 해서 결국 시험 기간 전에 최적의 노트를 만들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적의 노트를 이게 단순하게 뭐식 정갈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노트만 보면은 내가 이 과목의 스토리가 다 느껴지는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를 가나요? 예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그 아, 그 예제풀이가 그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거는 사진은 언제 그 얘기하세요. 저 밑에 있으니까. 아,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면 딱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지금 보여줄까요?
이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히로 선생님이 저한테 미리 좀 보내주신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요거 얘기하시는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로 저거를 의미해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공책에 정리한다면은 뭔가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막펜 색깔별로 막 써가면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다 그냥 연필로 쭉쭉쭉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 노트 자체도 네. 제가 적게 한 번에 나온 노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 한두 번, 세번 이렇게는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제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트를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네네. 제가 후반부에도 얘기할 테지만 저는 한 개념 이해가 한 60, 70%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제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미 A+ 받을 실력은 진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 문제는 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제까지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A+를 받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개념 이해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예제풀이만 해도 충분히 A+를 만들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이해는 딱 얕게 했으면서 그냥 예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 이해되는데 누구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관련 개념까지 다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이제 저런 노트를 만들 때이 두꺼운 책에서 어떤 식이 진짜 제일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사실 처음에는 안 맞아요. 보이고 그냥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리고 그 전공책 딱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챕터에만 해도 씩 나타나는 게막 7.1, 7.2부터 해서 7.30막 이렇게 식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 중에서 내가 노트에 담아야 될 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이게 반복해서 이 노트를 만들수록 진짜 좁혀지거든요. 결국에 이 식이 다 그냥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이 한 3회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만약에 시험장에 들고 갈 치팅 시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내한 학기 시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한꺼번에 담았는데 이런 것들을 딱 그냥 스르륵 읽었을 때다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얘가 예를 들어서 저 XN이랑 XP는 어떻게 구했지? 저 W를 통해서 나왔구나. 저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구했지? 다 그냥 저걸 보면은 그냥 알아서 기억 장치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저렇게 항상 시험 직전엔 저기까지 결국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가 보네요. 뭐 저도 제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좀 바쁘신데 제가 한번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더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 공부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버클리에서 시험 공부했을 때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 이거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연구구나. 잠시만요. UC 버클리 코스워크에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공부했던 게 Composite Materials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홈워크 같은 것도 다 저는 아이패드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미드텀 볼때 이렇게 저도 시험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거의 비슷하죠? 우리 히로 선생님이 깜지 섰던 것처럼 저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치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게 기억이 잘 나고 이렇게 요즘은 또 아이패드 이런 게잘돼 있어서 리갈 패드 같은 거안 써도 요즘은 이제 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다 이렇게 맞아요. 공부했었는데 되게 히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별난 게 아니라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점만 잘 받게 그냥 기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저 공통점을 많이 발견해서, 그쵸? 네. 비슷하죠?
예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요 예제풀이 두 번째 얘기. 네. 이제 근데 제가 3회독 할 때쯤 그 전체 스토리가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회독 하는 동안에 예제는 단한 번도 버들떠도 보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보통 뭐 1회독, 2회독 저 딱히 그런 기준은 없었지만, 이제 예제풀이의 장점은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독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노트에 다 써봤는데, 예제풀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식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제를 풀고 나면은 그 앞에 설명을 다시 읽었을 때 이게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식이 중요했구나, 이런 게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어 맞아요. 전공 서적으로 볼때 이제 막 보통 다 글자도 다 읽어야 될것 같고 식도 다 읽어야 될것 같고 한데, 제 꿀팁은 저는 영어, 그러니까 아무튼 설명들은 좀 나중에 읽었고 숫자, 식들 위주로 그냥 쭉쭉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땐. 그렇게 해야 좀 빨리 되지, 막 글들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식들 정리하고 예제 보고 나서 식들 보고 이 식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또글 보고, 막 이게 뭐 정해진 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나서 보는 거랑 그냥 생으로 아 이거 다 파헤쳐보겠어 하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이제 딱 처음에 딱 정리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했다가 예제 보면은 아 이런 것좀 다시 볼걸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깊게 이해해야 되고, 그 예제만 풀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나중에 다른 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순서대로 풀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식은 왜 이런 의미를 갖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제풀이도 많이 걸린다, 시간이. 그래서 저도 시험 보거나 항상 느끼는 거는 다들 예제도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건데. 아니 그래도 네. 바빠요. 이게 여섯 맞아요, 과목 막 맞아요. 육전공하고 막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예. 네네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게을렀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또 타임 매니지를 하면서 또 모든 그 목적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어떤 학부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는 내그 경험 아니면 연습 이런 게다 몸속에 약간 DNA처럼 남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 회사를 네.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무언가 일을 할때 학교 생활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정말 충실하게 보내는지가 되게 오래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그냥 학점으로 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오랫동안 남으니까 저도 충실하게 학교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여기서 K1 MC님이 너무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 그 텍스트에서 직관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서 텍스트도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이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된다. 결국에 글을 읽어야 이제 거기서 아,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땐 몰랐던 거를, 아무튼 그게 다 중요하니까 글로 남겨주셨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1회독 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은 이제 1회독이 좀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냥 1회독 때는 식만 우선 쭉쭉쭉쭉 보고 또 이제 식 혼자 읊어 막 생각해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막 단위도 막 적어보면서 아 이거는 에너지 단위인가? 막힘 단위인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유추해 보고 예제 갔다가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이제 텍스트에서도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처음 봤던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단거나 너무 얘기를 좋은 말씀 했고 감사합니다. 예제풀이 했고 네. 마지막으로 개념 이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학점에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히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뭐 개념 이해는 제가 막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막 공유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 장점이라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큼 알아도 누구는 아나 이거 이해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30을 이해해야 이해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좀 스스로 높았던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늘어날 수도 있는 역량이라 생각해서, 저는 좀 어떤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제가 대학교 친구 중에 진짜 솔직히 왜 이런 것까지 질문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 친구는 항상 이거 근데 왜 이래? 하면서 질문했는데, 처음에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죠. 이게 일부러 딴지 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또 좋은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한테 설명하려고 했을 때 진짜 얘가 이 친구조차 납득이 가게끔 내가 설명을 할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옆에 두고 설명을 할 텐데, 옆에 없더라도 얘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런 거를 저는 같이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혼잣말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도움이 가르쳐보는 많이 연습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군요. 됐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아마 이번에 히로 선생님도 저랑 같이 물리전자 한 방에 끝내기 가르치면서 본인이 사실 더 많이 배웠죠. 그쵸? 네, 진짜 그렇죠. 솔직히 학부 그 때보다도 진짜 더 신경 써서 판서 준비하고 하니까, 사실 이만큼 또 못했을 때도 그 성적 받았으면은, 와, 이 정도까지 하면은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잘할까,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요런 거는 이제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히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친구 중에 막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치 그 친구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상황극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했다 이 얘긴데 실제로 이거를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스터디 같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막네명 다섯 명 이렇게 막 많이 모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좀 뜨자 맞는 친구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두 명하고 매주 가장 공부가 안될 시간 있잖아요. 뭐 매주 오후 5시라든가. 그러니까 좀 귀찮으면은 그냥 뭐술 마시러 가거나 게임하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할그 시간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잡아서 그냥 한 3, 4, 5, 뭐 너무 많으면 뭐 2명, 3명 모여가지고 항상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이해를 못했으면 그 가르쳐 주는 걸로 내가 개념 이해를 할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현호 씨도 지금 되게 공감 많이 한다고 남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스터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히로 선생님 저희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이 있는데 우리 초코빵 생크림님께서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자기는 이제 백지 복습 같은 거 아마 백지에다가도 그렇게 모르는 거다 한번 써보는 그런 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회독 같은 걸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히로 선생님은 복습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복습이라는 게 조금 광범위한 것 같은데, 뭐 수업 듣고 나서의 복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회독을 어떻게 하면은 1회독에서 2회독 넘어갈 때, 2회독에서 3회독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대해서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후자의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그좀 의식적으로 나 이거 아는 거면 최대한 빨리 넘어가자, 모르는 거면 조금 더 천천히 가보자, 근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공부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진짜 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결국에는 메타인지의 영역인데, 이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사실 모르는데, 사실 모르는데 좀 이게 스스로랑 타협을 하려고, 아, 나 이거 알고 있을 수도? 하면서 그냥 훅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나서 나중에 이해하자 하면은 모르는 것좀 표시해두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표시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수학과외 같은 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채점을 그냥 맞았다 틀렸다 동그라미 땡 이것만 하지 말고, 맞았는데 뭐 답지를 봐야 이해했던 거면은
뭐 세모를 치는데 만약에 맞았는데 내가 풀이만 틀린 거면 동그라미 치면서 별표도 같이 남기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알매 정도를 계속 표시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그 다음에 볼때 회독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완벽하게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놨으니 얘는 진짜 빨리 넘어가도 되겠다. 근데 내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그에 맞는 표시를 해놓고 넘어갔다 하면은 얘는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표시하는 방법은 자기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잘 찾아서 나의 이해도를 좀잘 점검하면서 해봐라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시간이 또 금방 지났네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히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히로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단거나 예제풀이 개념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월에 개강하기 앞서서 우리 어려운 전공 과목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는 되게 순한 맛이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전공 과목 학점 잘 받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교수님께서 보여준 슬라이드 막 공부하기 급급하고 챕터 6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그냥 챕터 4까지만 대충 본 다음에 에이 5랑 6은 안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PC방 가는 친구들이 태반이거든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습관 좀 기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애착을 갖고 시간 투자 많이 하면 학점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학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학 생활을 알차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동아리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회 생활이라든가 과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연애도 하고 학부 연구생도 하고 할게 많잖아요. 근데 할수 있거든요. 우리 히로 선생님은 심지어 동아리 2개나 했대요. 학부 때. 그러면서도 거의 다 A나 A+ 맞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에 중에 하나를 나오셔서 이렇게 학점 관리도 하고 동아리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믿는데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알찬 공부 생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로 선생님 감사하고요. 몇번또 나와 주실 거죠? 그쵸?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딱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 부담스럽고 할것 같은데 이게 평소에 미리미리 해두면은 전 진짜 시험 기간에 사실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해두면은 시험 기간에 막뭐 인턴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거 고민할 시간도 충분히 많이 확보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 때 갑자기 하려면은 되게 부담이 엄청 큰데 이런 거 그냥 조금씩만 평소에 하면은 평소에 해두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은 막 너무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박혀 있으면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진짜 다할수 있으니까 진짜 미리미리 해두기만 하면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